동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금 유치할 수 있는 노래지만 반주를 정확히 연습할 수 있는데 적합한 노래여서 제가 알려드리니 코드 연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노래 다른 거 올려드리는 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바이의 20번대 자리. 도레미파솔 자리에서 나오죠. 4분의 4박자고 빠르게는 조금 빠르게 한 마디 안에 4분의 4박자가 4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처음에 자리는 도레미파솔 포지션에서 3번 미가 먼저 나와요. 번호로는 1, 2,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 솔, 미, 레, 둘. 이렇게 1번이 여러 번이 나올 때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떼야 되잖아요. 같은 음이니까 안 떼면은 그 다음 음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 도, 도 치고 뗄때 엄지를 거의 직각으로 세우고 위로 이렇게 푹 뜨듯이 치고 위로 빠지고 치고 위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깊게 누르고 올라오고, 누르고 올라오고, 누르고 있고, 두 박자니까. 약간 빨리 치면, 도, 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반동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운업, 다운업을 빨리 하는 거죠. 한 음을 빨리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이런 것에 익숙하시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 솔, 미를 작아져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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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왜 작아졌을까요? 저한테 레슨 받으신 분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작아지는지. 미, 솔보다 미, 레, 도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작아졌겠죠? 지금? 그래서 미, 솔 올라갈 때는 미, 솔 약간 껑충 올라갈 때는 손가락을 높이 들어서 약간 힘 있게 살짝 치고 다시 미, 레, 도 살짝 이렇게 풀어서 이때 손목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둘, 그다음 미, 레, 도, 그다음에 라.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도레미파솔 포지션만 저희가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라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셋째 마디 미레 도까지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이 라거든요. 왜 라일까요? 도가 칸이죠. 간, 줄, 간, 줄, 칸, 줄. 개 이름으로는 도레미파솔 라가 위 첫째 줄이 라가 되는 거예요. 이 라를 지금 개 이름을 꼭 자리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생소한 개 이름이 나와서 잘못 찾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라는 6도죠. 1, 2, 3, 4, 5, 6. 6도라서 6칸을 띄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치던 포지션 위치에서 손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셋째 마디, 미래 도에서 포지션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라 자리까지. 다시 보세요. 미래 도하고 라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손 모양은 라솔파미 이 자리에 위치가 레미파솔라 자리에 손이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 옆에는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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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라 위치에 얼른 가니까 솔은 저절로 되죠. 그래서 라 밑에가 솔이니까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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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때 솔칠 때도 한음, 한음 이렇게 손목을 터셔야 돼요. 한음, 한음, 한음 이렇게. 박자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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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했죠? 그럼 원래는 손을 떼는 건데,
이때 손을 떼면 여러분들이 포지션 위치가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찾으시니까 저는 오늘은 안 뗄게요. 그럼 다시 첫째 줄에 넷째 마디 솔솔솔 다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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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고 힘을 푼 뒤에 그 다음 둘째 줄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둘째 줄에 나오는 포지션을 전부 다 눌러보세요. 한번. 솔에서 이어서 미와 솔은 첫째 줄에 끝난 솔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어서 가기로 했으니까 둘째 줄 미를 치고 솔을 떼신 다음에 그다음 둘째 줄두 번째 소리 솔. 미하고 솔이 원래는 미 옆에는 원래 파가 돼야 되는데 한칸 건너뛰었죠. 왜냐면 칸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줄이 하나가 빠졌는데 손가락 번호로는 미, 솔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서 포지션을 잡으면 미, 솔이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온 연습할 때처럼 미, 그 다음에 솔. 한칸 건너뛰었는데 중간에 손가락을 건너뛰고 2번으로 갔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다개 이름을 눌러볼 거예요. 둘째 줄, 미, 두 번째 건 솔, 세 번째 건 라라고 써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음은 솔이니까 지금 솔은 붙어 있고, 둘째 마디 첫 소리가 도예요. 도. 도는 줄을 위에 두개 그리고 가장 꼭대기 줄에 걸린 게 도가 되겠어요. 그 도를 개 이름을 자리를 빨리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첫째 줄과 둘째 줄에 다섯 개 음을 제가 지금 한꺼번에 눌렀죠. 이게 둘째 마디까지 이 포지션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첫째 마디에서 둘째 마디가 이 미솔라도 개 이름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미솔라솔 도라솔미. 그럼 이것이 그러면 제가 거의 안 떼고 한번 쳐볼게요. 미솔라솔 도라솔미. 이 자리에 있는 개 이름이 몽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거의 손을 떼지 말고 손을 이렇게 내려뜨린 상태에서 그냥 자리 확인만 해보세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꼭이 자리에 붙어서 이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손가락을 좀 번쩍번쩍 위로 들어보세요. 미, 솔, 라, 솔, 도, 라, 솔, 미. 그때 손가락을 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외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미, 솔, 라도 이 내음을 꼭 자리를 본드로 딱 붙인 것처럼 강력 본드가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미, 솔, 라, 솔, 도, 라, 솔, 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자리. 그래서 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 끝에 미, 둘째 줄에 미가 끝나면 손을 포지션을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미가 1번으로 끝났죠. 그럼 레를 2번으로 이렇게 위로 살짝 돌리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번 털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레미파솔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한번 그냥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둘째 줄, 셋째, 넷째 마디는 다시 도레미파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둘째 마디 끝에서 미로 끝났을 때손 전체를, 내손 전체를 포지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 둘, 솔, 둘, 도, 도, 둘, 셋 하고 끝나시면 됩니다. 둘째 줄이 좀 어려워요. 둘째 줄에 둘째 마디 다시 볼게요. 미로 끝났죠, 지금. 그럼 포지션 이동을 얼른 한 뒤에 레를 할때 엄지가 얼른 이 위치에 가 있게. 다시 보세요. 둘째 줄을 처음부터 다시 쳐드릴게요. 미, 솔, 라, 솔, 도라, 솔, 미. 이때는 이 포지션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른 포지션 이동해서 레할때 1번 자리에 1번이 가 있기.
솔, 둘, 도, 도, 둘, 셋, 떼고.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손은 이제 코드가 C 코드, G 코드, F 코드 나와요. 그럼 C는 어딜까요? 도. 도는 알파벳으로 C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C는 도미솔. 3도씩 쌓아서 도미솔 쌓아서 C 코드. 도미솔 2, 4번은 살짝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손은 이렇게 낮추시면 안 되고 손은 항상 손등은 높이셔야 돼요. 높이고 5번하고 1번은 직각으로 꽂으시고 직각 꽂으시고 3번은 약간 구부려서 밑으로. 그러면 10g, 10g, 10g 이라는 무게를 생각할 때 똑같은 무게로 3개가 압력이 이것을 손을 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왼손 도미솔. 그럼 G 코드 한번 해볼까요? G는 알파벳으로 솔이죠. 도레미파솔 CDEFG. G는 원래 솔이니까 솔시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주니까 위에 솔에서 안 하고 아래 솔에서 칠 거예요. 아래 솔 어떻게 찾는다고요? 솔 얘가 도니까 도, 시, 라, 솔 여기가 솔이잖아요. 이 솔을 5번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솔, 시, 레, 솔, 라, 시, 도, 레 중에서 솔, 시, 레 세 개만 누를 건데 이것이 G 코드입니다. 그래서 5번도 같은 임, 3번도 같은 임, 1번도 같은 임으로 5번하고 1번은 직각으로 떨어뜨리고 3번은 세워서 비슷한 힘으로 같이 꽝꽝 손목을 이렇게 릴렉스하는 연습을 이렇게 탕 이렇게 내려놓기도 한번 해보세요. 탕 이렇게 이렇게 내려뜨리고 바다에 가라앉아서 붕 떠오르는 기분 이렇게. 그래서 G 코드 솔시레. 그럼 F는 어딜까요? 바로 밑에예요. F. 왜 그럴까요? 우리 아래 도에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해요. 아래 도는 검은 것만 두 개의 왼쪽이 도죠. 도레미파솔. CDEFG. 그럼 이 F죠. CDEF를 5번으로 놓고 바라도. 원래는 바솔라시도인데 바라도만 나오면 F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쳐볼까요? F 코드 옆에는 G 코드 솔이니까 G 코드. 그 다음에는 얘는 도니까 C 코드. 그럼 우리 왼손만 먼저 한번 쳐볼게요. 왼손 코드만 첫째 마디가 C죠. 그러니까 C 넷, 띄고, C. 왜 떼야 될까요? C에서 둘째 마디 C를 치려면 손을 떼고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손 모양을 보세요. 이 똑같은 모양으로 치면 힘이 계속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가라앉고, 올라오고, 가라앉고, 세, 올라오고, 다시 또, 네, 이번엔 G로 갈게요. G, 2, 3, 4. 다시 C로. 3, 4. 이번엔 F로. 네, G. 2, 3, 4.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손. 아,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잘못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어서라고 적었는데 이 화음 연습할 때는 떼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가 8번까지 배웠던 한음씩 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하고 이어서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같이 시 왼손 아시겠죠? 이제 양손 한번 해볼게요. 왼손은 항상 첫 소리에 오른손 첫 소리와 같이, 왜냐면 아직 펼침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치는 걸 펼침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나고 꽝 누르고 네 박자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첫 마디에 처음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첫 소리 미와 같이 미 손만 떼고 도도둘 왼손만 떼고 오른손은 이어야 되겠죠. 오른손 첫째 마디에서 둘째 마디 넘어갈 때 레에서 도는 이어줘야 되니까 레에서 도는 있고 왼손만 떴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미솔미레 왼손만 떼고 도 제가 굉장히 약하게 쳤죠. 왜냐면 커 살짝 커졌다가 사라지고 도도 끝에 이렇게 놔야 돼요. 한 프레이즈가 짧게는 두 마디를 동기라고 하고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가장 작은 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어서 도도도를 살짝 줄였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를 왼손만 떼고 도, 손 이렇게 떨어뜨려서 도, 둘, 또 왼손만 떼고 미를 돌아 또 왼손만 떼고 G로 가서 준비해서 솔솔솔 이 솔솔솔은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왼손만 떼고 C로 오세요. 미솔 라솔 이때 너무 어렵겠죠. 오른손 아까 이 포지션 잡으라고 한 이 자리에 손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미솔 라솔 왼손 F로 가서 준비하고 도 포지션 준비하고 왼손 얼른 떼고 G로 오는 거예요. 둘, 솔, 둘, 다시 왼손 떼고 도, 도, 둘, 셋, 떼고 보기에 쉬워 보이는 되게 시시한 동요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이 노래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아주 똘똘한 학생들도 옛날에 이거 칠 때 되게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많이 왼손 많이 연습 후에 같이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게요. 미솔 미레 왼손만 떼고 도, 줄이고 왼손만 또 떼고 미레 커질 거예요. 도라 왼손 떼고 얼른 G로 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G로 가서 그 자리에 준비하고 솔솔솔 이 솔솔솔도 풀어줘야 돼요.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넷째 마디 제가 쳐볼게요. 다시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솔솔솔 하면서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으시죠? 미래 돌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응축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솔솔솔 할 때는 솔솔솔 멀리 멀리 달아나게 풀어지는 느낌? 그럼 힘을 풀으라는 뜻은 팔목의 힘을 이렇게 풀라는 뜻이에요. 솔솔 둘
그 다음에 다시 왼손만 떼고 다시 C자리 준비 미, 솔, 라, 솔 F자리 준비 도라 이 부분이 가장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가장 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다시 작아지겠죠 끝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냐면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기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둘째 줄 다시 끝나고 끊고 F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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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아 부분에서 팔을 이렇게 떨구세요. 이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크게 도라가 가장 확실하게 들려야 돼요. 이 노래는 도라 하고 다시 작아지게 풀어서 왼손 바로 옆이니까 손 풀고 바로 옆자리 이동 도라솔미 할 때 손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여기 G에서 칠 건데 하고 너무 멀리 가면은 다시 찾아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F 칠 때 손을 든 다음에 바로 옆자리에 4분 앉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손은 내가 뗄 때 그 다음 자리가 어딘지 보고 그 다음 자리에 가서 눌러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헤매게 되고 중간에 잠깐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째 줄 둘째 마디 다시 도라솔미 바로 옆자리 둘 솔 둘 왼손 떼고 다시 C로 자 제가 여기서 떼고 얘는 좀 많이 이동했죠 네 칸 위 C로 왼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시겠죠 둘 솔 둘 이거 엄지를 이렇게 힘을 푸셔야 돼요. 두 번. 둘, 셋, 떼고. 떼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네요. 점점. 저는 좀 어려운 노래를 가르쳐 주니까 지루하지 않아서 좋은데, 여러분들은 악보를 오른손 찾고 왼손 찾고 하시느라 되게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전화를 막 하다가도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도 전화기 없어졌다고 제가 막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렇게 너무 깜빡깜빡할 나이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아노 연습 많이 하셔서 치매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자 샘표 간장 제목 다시 한번 약간 빠르게 쳐볼게요. 첫 소리는 항상 이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스펀지를 약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간본다고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손이 이렇게 푹 들어가나 이렇게 간을 보듯이 이렇게 근데 살짝 찔렀으니까 첫째 마디하고 둘째 마디는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돼요. 만약에 처음부터 푹 찔렀다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팔을 얼만큼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리 나오는 거예요. 크기가 손목을 이렇게 풀면 큰 소리가 나고 약간 살짝 찔러보면 스펀지를 살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 솔, 미를 작아지고 도도 예뻐지게 왼손 살짝 떼고 미, 레, 도라 솔, 솔 풀고 포지션 바꾸고 도라, 솔 왼손 바로 옆자리 작아질게요.
아이고. 약간 빨리 쳐볼게요. 차가지고. 아이고, 틀렸다. 제가 미래도라에서 살짝 컸다가 다시 한 칸 아래니까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컸다가 둘솔둘 도도둘셋 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